안녕하세요. 원어원의 심혁태입니다. 오늘은 멀칭한 옥수수와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입니다. 여기는 멀칭한 옥수수는 10cm, 멀칭한 옥수수는 키가 70cm 자랐고, 예, 대두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굵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네요. 본잎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나왔고.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는 키가 어느 정도 됐어요? 약 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cm 정도? 그리고 잎을 세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왔네요. 여덟 장. 아, 심은 시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한날 1시에 심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키 차이를. 한눈에 봐도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정말 많이 나네요, 키 차이가. 멀칭한 그 옥수수 작황이 좋은 이유는 이 비닐 속이 따뜻하니까 이게 생육 상태가 좋은 것 같고. 괜찮은 옥수수는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는 비닐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분과 이 기온이 이렇게 멀칭한 옥수수는 이 간직하고 있는데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는 수분과 기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같은 날 심은 것도 좀 많이 나는구나. 새 굵기도 그렇고 많이 차이 나요. 대도 정말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네. 멀칭한 옥수수랑 하지 않은 옥수수랑. 수확 시기에 가서는 멀칭한 옥수수는 옥수수 통이 크고 좋은데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는 통이 좀 작아요. 장점도 있어요.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는 맛이 좋다고 맛은, 하던데요? 네, 맛이 좋다고 하던데 길러보시는 분들이 맛은 좋다고 좋고 뿌린 지 4일 됐는데 확실히 영양분이 다른 데로 분산한다니까 옥수수 성장하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지 않아요? 4월 17일 옥수수 심기를 동시에 하고 멀칭한 옥수수와 멀칭하지 않은 옥수수의 생육 상태를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